자연이 가져다준 선물 청송, 빼어난 자연지형과 지질의 보고, 굽이굽이 살아 숨쉬는 신성계곡, 기암괴석과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자연에 동화된 선조들의 문화가 어우러져 누구나 걷고 싶은 신성계곡 녹색길. 당신의 발걸음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신성계곡은 길안천 구간 중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51호인 방호정부터 인근 안덕면 고아리의 백석탄 계곡까지 15km 구간을 말합니다. 신성계곡에는 방호정 감입공유천, 신성리 공룡발자국, 만안 자암단해, 백석탄 포트홀 등 지질 명소들이 몰려있어 청송 8경 중 제1경으로 꼽힐 정도로 경관이 수려합니다. 신성계곡 녹색길의 입구를 걸어 들어가면 방호정을 바치고 있는 퇴적암 하시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략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인데 오랜 시간 여러 암석이 풍화와 침식을 겪으며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켜켜이 쌓여져 있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그 퇴적암 위에 방호정이라는 정자가 세워졌는데 조선 후기 학자인 방호 조준도가 어머니 권씨를 그리워하며 어머니 묘소 근처에 세운 정자입니다. 조선 후기 17세기 초반의 건축으로 목부재의 섬세한 구조 기법이 우수하며 변형 없이 잘 보존되어 있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절경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호 문집의 판곽과 많은 재현들의 현판도 감상할 수 있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도 느껴져 꾸준히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호정에서 길안천을 따라 남쪽 1km 거리에 속골마을 안쪽 산 밑에 금대정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77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대정사는 조선 후기 조수도와 아들 조함수, 조수도의 동생인 조종도와 그의 아들 조함신을 기리는 제실입니다. 금대정사의 건물은 낮은 마당에 있는 동제와 서제, 대문 간체 등이 튼 미음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우모정, 서쪽에는 지학정이 있습니다. 방호정을 지나 북쪽으로 조금 길을 걷다 보면 공룡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성리 공룡발자국 화석은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토사와 식생이 쓸러내려가면서 현재 공룡발자국이 있는 노두가 노출되었습니다. 신성리 공룡발자국 화석 유적지에서는 용각류, 수각류, 조각류 등 400여 개의 공룡발자국을 관찰할 수 있는데 단일 지층면 기준 국내 최대 면적입니다. 또한 대형 용각류 발자국 보행렬 길이와 보존 상태가 양호한 소형 및 중형 수각류 보행렬 길이도 국내 최대입니다. 신성리 공룡발자국에서 위쪽으로 걷다 보면 방호정 인근의 물줄기와 산줄기가 만나는 지점에 한반도 형태의 지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 건너편 탕건 바위에서 바라보면 강물이 휘돌아가며 아름다운 한반도 형태의 지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송군 안덕면 지소리 기란천변에 있는 만안자암 단에는 붉은 바위라는 적벽이라고도 하며 신성계곡 녹색길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기란천 신성계곡 오른쪽 기슭에 형성된 하시계로 중생대 백악기의 경상분지 퇴적암으로 서서히 집안 운동으로 인해 융기하면서 하천의 측방 침식 및 풍화로 인해 지금처럼 아름다운 절벽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 자암 단해를 지나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안덕면 고아리 신성 계곡의 하얀 빛의 눈부신 바위들과 계곡물이 어우러진 절경을 만나게 됩니다. 하얀 돌이 반짝거리는 여울이란 뜻을 가진 백석탄은 퇴적암 및 기반암 하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해 생긴 원통형의 구멍으로 주로 급류를 이루는 곳이나 폭포 아래에 형성되며 돌개 구멍이라고도 부릅니다. 흰눈이 내리듯 아름다운 형상을 그려내고 있는 고아리 신성계곡 백석탄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910년 서종락이 이끄는 의병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붙잡혀 최후를 맞이한 순환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신성계곡 녹색길에는 맑은 물이 흘러 다슬기가 많이 자라 매년 백석 다슬기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인근 주황산 국립공원과 함께 청송여행 각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청송팔경의 시작, 신성계곡. 15km 걸음걸음 자연을 향해 걷다 보면 곳곳에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자연을 노래하는 신성계곡 녹색길. 그 노래 속에서 당신은 자연이 됩니다.